김하대 양기만해요. 찾기를 먼저 확보하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차와 병을 묶어놓고 한번 넣어볼게요. 만화가서 일단 면포 넣고 병을 먼저 달라고 해보고 졸려서 이제 상진출하는 수 한번 노려볼게요. 상이 나가서 병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막아버리시네. 상이 한번 먼저 나가볼게요. 못 나오게 먼저. 그리고 찾기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차가 나갈게요. 상 나오면 그냥 때려버리고요. 좌차가 나가서 양차합세 그런 거 노려보겠습니다. 마가 나와서 이제 상이 나오겠다. 뭐 그런 수가 있네요. 차를 걸어보죠. 지금은 뭐 포장 부르고 막아야 되거든요. 네, 포장 부르고 막아야 되죠. 공을 일단 틀어주고 포가 막아야 되죠. 포가. 그리고 포를 쫓는다. 말을 쫓는다. 포를 먼저 쫓아주고 포 안에 있으니까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조를 밀어서 또 말을 쫓고 이렇게 공격 가보죠. 포 안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죠. 다음에 조를 또 밀어서 말을 쫓고 마가 걸렸으니까 또 넘어갈 때 밀어서 교환 붙여버릴게요. 상황으로 먹어라 이거죠. 마가 빠지나요? 마가 빠지면 계속 달라고 할 건데 일단 뭐 천천히 둡시다. 봅시다. 상대 군수를 기마 나가서 이 포를 좀 넘기는 수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먹고 포가 아 차가 일단 먼저 빠지셨네요. 기마 나가서 이제 포를 좀 넘기는 수를 둬야 되겠네요. 면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이 일단 먼저 빠질게요. 상이 먼저 빠지고 지금도 이렇게 밀지는 뭐하죠. 상으로 이 병을 먼저 때리기 때문에 여기 밀지는 뭐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좀 빠져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 포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가 묶어놓는 구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일단 뭐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달라고 하면은 이게 먼저 넘어 장군이거든요. 장군 불러버리고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수는 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가 빠지면 되겠죠. 그리고 양사를 들어올려서 이쪽 나중에 뭐 대차를 가볼 양차 합세를 할 수도 있고요. 살을 올려가지고 차가 진출하고 이렇게 뭐 양차 합세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응수를 보고 공격해 볼게요. 발맞춰가지고 지금은 이제 병을 한번 이렇게 조를 올리는 수도 둘 수 있습니다. 차가 포 잡으러 가면 포 죽기 때문에 올려버려도 좀 괴롭죠. 달라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마가 나오셨네. 이 포가 넘어서 이제 여기를 공략하겠다 그런 느낌 같습니다. 마가 여길 때리고 궁렬에서 뭐 수비를 한번 해도 되거든요. 이게 마가 여기 때리겠다는 것 같습니다. 때리고 이제 포가 나중에 여기 이제 졸 때리면서 장군 그런 수 노리시는 것 같은데요. 포를 이렇게 막아버려도 되고 사람 올려보죠. 포가 넘으면 포로 막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민다는 건가? 밀 수도 있겠네요. 뭐 공을 내려도 되고 그렇죠. 저렇게 올 줄 알았습니다. 포로 막으면 밀겠네. 지금은 또 어떤 수가 있냐면은 차가 조를 때리고 먹으면 포가 먹고 장군에 이 차 먹어버린 수가 있거든요. 이쪽이 좀 공략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보고 있는 건데 요렇게 한번 빠져보죠. 일단 먼저 빠져보고 여기로 아마 때리지 않을까 싶네요. 때리면은 안 먹고요. 안 먹고 궁을 한번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먹으면 먹고 장군에 좀 형태가 나빠지니까 궁을 한번 내리죠. 궁을 한번 내려주고 뭐 여기는 좋고요. 이제는 먹습니다. 이제는 안 돌아가면 먹거든요. 먹고 먹으면은 포와 궁을 돌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먹으면 공을 돌리면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포를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갔죠. 그러면은
여기를 때리고 가겠습니다. 여기를 때리고 차가 막았을 때 장군 모르고 여기까지 먹어버릴게요. 차가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차가 죽으니까. 먹고 장군 치고 응수로 하면은 포로 차까지 때리고 가도록 할게요. 쟤는 뭐 마가 빠져가지고 포가 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가 좀 하포로 내려야 되겠네요. 이 포로 하포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이시군요. 지금은 이제 치고 먹으면은 이가 4까지 먹겠다 그런 의도신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올려줍시다. 응수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네. 때리겠다는 거니까. 길을 막아버린다. 뭐 일단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포를 넘기면서 두도록 할게요. 포가 넘어서 지금 차를 걸면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좀 본영하죠. 포를 넘겨서 차를 걸어 보겠습니다. 공을 먼저 틀까요? 공을 먼저 틀어주고 뭐 차를 넘기던가 할게요. 포를 넘기던가 할게요. 공을 먼저 돌리죠. 차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게끔 하고 두겠습니다. 지금은 뭐 상마 이 포를 지켜주니까 별 수가 없고 다음에 넘기면서 둬도 될 것 같네요. 차를 먼저 걸겠습니다. 차가 살을 때리고 공으로 먹었을 때 포로 먹으면요 가둡니다. 못 가죠. 잡아먹을게요. 얘를 잡아먹겠습니다. 일부러 준거죠. 살을 포 잡아먹으려고. 마가 빠지고 이 포를 잡으러 가는 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포장 부르면은 마로 다시 올라가야죠. 교환하시겠다는 건가? 아 이게 못 넘어가게 원천 봉쇄하고 마가 떠가지고 공략을 해볼게요. 원천 봉쇄를 시켜버립시다. 포로 뭐 말을 치겠다 이런 거네. 마가 뜰 자리가 마대로 붙여볼까요? 마가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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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이 죽는데 이제 포가 치는 수가 있죠. 마가 여기 여기 가면 이 죽거든요. 네, 귀마에서 잡으러 가도록 할게요. 아 먹고 내려올 수가 있네.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네요. 이야 먹어봅시다. 일단 먼저 먹죠. 뭐 공을 돌리면 될 것 같고 포장 부르는 수가 있죠. 포장 부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일단 교환 붙일게요. 교환 붙여줍시다. 교환까지 붙여주고 먹으면 먹도록 하죠. 포가 여기 나중에 넘어도 되니까 일단 뭐 이렇게 둬보고 먹으러 가려는 거죠. 근데 먹으면 먹고 마가 이게 뜨면서 나중에 잡으러 가는 수 노리겠습니다. 조리 많아가지고 나중에 마포대로 해도 조리 많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먹겠죠. 먹고 마 뜨면서 잡으러 가도 되죠. 또 뭐 밀겠다 이건데 먼저 빠지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먼저 달라고 해보죠. 말을 먼저 쫓고 그 다음에 마가 뜨죠.
아, 뜨고. 다음에 여기 가면 죽었네. 조를 쓸면 포로 치죠. 마가 떠서 이제 마뜨릇으로 방비를 하겠다. 그 순데요. 일단 포가 여기 넣어도 당장은 먼 수가 없기 때문에 마가 뜨는 수, 마가 여기 뜨는 수가 좀 귀찮아질 수가 있네. 지금 이 포가 넘으면은 넘어가니까 그 수는 안 될 것 같고 여기 때문에 이제 포로 치겠다는 거죠. 포로 일단 치시겠다는 건데 일단 마 뜨는 수로 먼저 방패를 할게요. 마가 여기 뜨는 수가 좀 싫어가지고 마 뜨는 수로 먼저 방비를 하고 이렇게 뭐 대를 붙여가지고 포다리를 끊는 수도 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떠버린 수도 되겠거든요. 이렇게 당겨버리고 먹으면 먹고 뭐 이게 뜨는 수 그런 수로 이게 포가 못 넘어가게끔 하면 되니까 병이 좀 귀찮으니까 교환 붙이겠습니다. 교환 먹으면 먹고 말을 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뜨는 수. 마가 또 여기 가겠죠. 계속 치겠다고. 이 포는 언젠가는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마만 못 들어오게 하면 되죠. 마만. 이 마만 못 들어오게 하면은 마가 뛰어서 포를 달라고 하는 수만 방비를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를 넘어도 포장군 때문에 좀 공략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만 두면 됩니다. 괜히 무리하지 않고 잡겠다고.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먹으면 공짜인데 뭐지? 왜 줬을까요? 이러면 끝났죠? 10초 남았습니다. 또 이래 가라고 줬는 거죠? 갈 데가 없는데 얘 여기 오나요? 지금은 이제 포가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치겠다. 견마는 좀 별로일 것 같고. 뭐, 마포대 해주겠습니다. 막을게요. 궁으로 먹어도 이제 포가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죠. 마포대 하겠습니다. 네. 먹으면은 상을 치겠다. 나가야 되겠네. 아니죠, 아니죠. 지금은 이제 여기 먹을 수가 없죠. 뭐 포로 이렇게 막으면 될 것 같네요. 장군 부르면은 공을 돌려도 되기 때문에 이제 포가 넘어가면 이 포가 넘겠다는 거죠. 이렇게 둬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넘깁니다. 앞으로 넘기면서 둘게요. 넘어가라고 줍시다. 이 포가 넘어가면서 줍시다. 그리고 이포 넘겨가지고 말을 걸면서 둘게요. 상대 궁이 형태가 안 좋기 때문에 넘어가라고 줍시다. 그리고 마간 포가 넘어서 이 말을 걸고 공략할게요. 넘어가라고 해줄게요. 가라. 가려면 가봐라. 이렇게 막아도 되고요. 그런 수보다 포가 말을 걸죠. 여기서 노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못 먹거든요. 먹으면 장군수 나오기 때문에 먹지를 못합니다. 장군을 먼저 부르죠. 그리고 이제 마가 떠가지고 사를 노린 수가 되겠네요. 사가 죽은 것 같습니다. 공이 못 올라오거든요. 마가 이기 뜨면 조는 죽을 수가 있겠네요. 뜹시다. 사 먹고 할게요. 궁이 못 돌아가죠. 이 사가 죽었습니다. 먹으면은 여기를 먹고 공략을 해보죠. 상대의 궁성이 좀 안 좋죠. 일단 여기 죽어 있거든요. 죽어 있으니까 조를 살릴게요. 죽이가 아깝죠. 마가 못 뜨게 마가 뜰 자리가 없죠. 여기를 응수를 해주고 죽어 있거든요. 어차피 궁이 못 돌아오니까 사도 못 넣고 부동입니다. 부동 마도 못 뜨게 10초 남았습니다. 먹고 마가 여기 가보죠.
이제는 죽이고 이제 수비를 한 거죠. 이제 장구 치겠다는 수가 있네요. 마장 부르면은 여기를 먹겠다. 이게 장구 부른 수로 방비를 해야 되겠네요. 포로 막아버리면 되겠죠. 마장을 못 부르게. 말을 가다버리죠. 지금은 또 이 말을 잡으러 가는 수를 둬야 되는데요. 네, 말을 잡으러 가야죠, 이제는. 우리 친구가 말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가자! 빠져서 이제 마 달라고 가보죠. 이 마가돌이 됐죠. 말을 잡으러 갑시다, 이제. 퍼가돌이에 마가돌이까지 가는. 말을 잡으러 갑시다. 졸도 당겨주고요. 마가 마 잡으러 가봐야 되겠네요. 마가 어디 있어야 되지? 마귀를 잘 잡아야 되는데. 또 고래 차겠는데. 마가 뜨면 포로 치기 때문에. 아, 먹으면 장구 치겠다. 이야, 먹으면 마당 치고 여기를 먹겠다는 거네요. 안 먹으면 되는데. 다비를 먹을 수 있죠. 상마가 지켜주니까. 먹으면 마장 부르고 여길 치겠다는 거거든요. 먹어도 됐는데. 네. 가만히 있어도 되죠. 이제는 먹겠습니다. 안 먹으면. 먹으면 되죠. 장구 부르겠다는 거죠. 공이 돌아오고 상마가 지켜주기 때문에 먹죠 뭐. 마장 부르면은 말을 달라. 상마가 있어서 먹으면 먹으면 됩니다. 이제는 끝났죠. 점수차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여기 빠져나가나요? 빠져나가 모이기죠 이제는. 이렇게 가겠다. 장구치소도 방패를 합시다. 장구도 못 치게끔 하고 마장도 못 치게끔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렇게 또 당기거든요.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갈 데 없는 애 같은데. 다음에는 공 내려가지고 마가 또 뜨면서 얘를 또 잡으러 가보죠. 마가 갈 데가 없죠. 여기 가면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또 여기 와야 됩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이 마가지 가면서 가둬버리고 잡으러 가보죠. 포로 가둬버리는 게 낫나? 가둬버리죠. 이제 한 번, 두 번 갔죠. 요렇게 두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가면 죽었네. 이 완성기물 같습니다. 막아 죽어가지고. 내놔. 잘 넣습니다. 결국에는 가두리 두 번에 죽었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굿!